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사랑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 안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본향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의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나 태어난 육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자란 곳을 그리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육, 곧 이 세상에서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본향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소원하며 말씀과 기도로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는 자들입니다. 바로 영으로 난 그것이 계속적으로 영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것은 불변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반드시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계획하시는 일은 번영과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을 징계하시나 그것은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며 장래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십니다. 욥기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낮은 자를 높이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그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징계를 받는 자 곧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 보면 전능자의 징계는 종교성이 짙은 사람과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에 고난을 만난 사람과는 이 고난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4장 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 같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간단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 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 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어 죽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욥의 친구 한 사람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 앞 3장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말에 대답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재와 불의와 불결 때문에 왔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율법에 거하는 사람들이 전능자의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과도 많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라고 8절과 9절에서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사자의 울음소리가 그치고 늙은 사자가 죽어가고 새끼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죄인들의 가정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죄 없이 멸망할 자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1장 1절에서 욥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인생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17절의 말씀에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욥의 고난은 이 엘리바스는 욥의 불의 때문에 아닌가라는 의문을 받습니다. 욥은 자신과 자녀들을 성결케 하는 번제를 드리면서 성결한 생활을 위해 많이 거룩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 성결하다 해도 어찌 하나님의 성결에 이를 수 있겠느냐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교리적인 접근은 욥이 당한 고난의 신비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엘리바스의 교리적인 논리는 욥의 고난을 풀어주지도 못했고 도움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는 간과한 채 위로라는 명목 아래 자신이 바르게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이러한 일들은 위로는커녕 비아냥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고난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에게 주는 위로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짐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진정한 사랑의 나눔입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실 속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성도는 이 나눔을 실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실이 본향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분께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자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신령한 성도는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자들입니다.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김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령한 자는 마땅히 선행을 힘쓰되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울 힘이 있으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자기의 의무를 소홀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행을 명하신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신령한 자들은 서로 짐을 지고 주의 종을 잘 대접하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러나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방주를 짓고 또는 믿음의 방주가 완성된 성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그 믿음의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그 가족은 구하고 그 방주가 물에 뜰 때 나머지 사람은 홍수에 죽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경건한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대로 살다간 세상 사람은 심판 받았습니다. 곧 오늘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밝힙니다. 이 선지자와 사도들과 예수가 전한 복음은 믿기 위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곧 실물이 있어야 믿는 자에게는 소용이 없는 책입니다. 마음으로 읽고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생생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체험이 되어지는 성도들에게서는 죽어있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라야 믿어지고 말씀의 순종이 일어나고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꼭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바로 이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았으나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여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이 세상은 나그네가 거치는 여관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의 말씀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나온 바 본향이라는 것은 그가 실제로 태어난 곳인 고향 갈대아 우르를 가리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갈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머물렀습니다. 지금도 일거수 일투족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성도는 곧 믿음이 있는 자는 고난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은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 땅의 본향, 즉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슬하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난 육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도 선이 있습니다. 각종 종교에도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상 지식 안에도 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본향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고 선을 전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옳으며 이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의 말씀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전도자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바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영은 영의 일을 찾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바로 본향을 찾는 주의 백성은 말씀을 사모하며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합니다. 영과 육을 다 소유하려면 다 잃게 됩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더욱더 인내로 영의 풍성한 수확을 맛보시고 만지시는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사랑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78 지역 588-3848, 678 지역 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체 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 법률 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 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갈 때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유아 세례 받을 때 교회 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또 교회 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자기 의지로 오는 것 아니겠죠. 죽어서 장례 지낼 때 교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베프티즘, 결혼, 메어레이지, 장례, 휘너랄의 그 앞자를 써서 그런 사람을 BMF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ETC 크리스찬도 있다고 그래요. ETC 무슨 의미냐면은 부활절 이스터,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 고돌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ETC를 따서 ETC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내가 교회를 나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매주일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이혼하고 교회 나가라 그렇게 아마 얘기를 했겠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국가라는 이 미국에서 말입니다. 참으로 듣기에 씁쓸한 얘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폴레옹 황제는요 아마 처치고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가 출석하는 교회는 황제를 위한, 황실을 위한, 그리고 귀족을 위한 그런 교회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나폴레옹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워터루 전투에서 참패를 하고 헬레나 섬에 유배당하고 있을 때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폐하,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뭐 이미 이제 실각을 했지만 나폴레옹이 한참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문을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전투가 치열하던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아침에 철모를 벗고 막산에 있는 천막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불렀던 그 찬양 나의 가슴에 사무쳤고, 그때 드렸던 그 기도 얼마나 그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군목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도 아련히 생각이 납니다. 회상해 보니 내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군요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폴레옹이 점점 전쟁에만 심취하여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워터루 전투에서 참패하고 헬라나 섬에 유배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배에 실패해서 내 인생에 패배하고 말았다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한국에서, 전국에서 232만 명이 모여서 제6차 촛불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제는 법원에서 청와대 100m 앞까지 가서 하는 촛불집회를 허락해서
정말 대통령의 코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외쳤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촛불 집회를 보면서 감사하게 하였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집회가 평화롭게 시작이 되었고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평화롭게 끝났다는 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 해 전에 LA 레이커스가 NBA 우승을 했을 때 축하 행사에 나와 축제를 벌이던 군중이 경찰차를 뒤엎고 방화를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도시에 자기가 응원한 팀이 우승한 축하 행사를 하면서도 폭도로 변하는 이 미국과 비교를 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보다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촛불 집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날 실시되었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일에는 성도들이 각자 자기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함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에 승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 온 국민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향해서 한번 김 목사야 한번 솔직해보자 하고 제가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야 이영말리 이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살고 있기에 사실은 그 촛불 집회를 보면서 마치 어떤 운동 경기 보는 것처럼 몇 만이나 모였어? 어떻게 됐어? 한 치걸레 두 치라고 정말 그곳에 사는 사람들처럼 정말 간절했냐 그겁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처럼 걱정스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촛불 집회를 지켜보았느냐 그겁니다. 지금 우리 조국 방방곡곡에서는 새벽마다 그리고 철야를 하면서 또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지금의 우리나라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평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또 지난 1년을 반성하며 또 다른 새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고 그동안 제 목수술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던 재직들의 교육을 새롭게 시작해야 그래서 일꾼을 길러내야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두 가지 예배와 교육에 제 목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인 저에게 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자인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자신이 얼마나 명구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왜 설교자인 자기가 감동하고 그래. 설교를 듣는 회중을 감동시켜야지 왜 설교자인 자기가 감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몇 분이 함께 은혜 받는 것 저도 압니다. 눈물도 흘리시면서 아멘도 하십니다. 그런 분을 보면서 참 행복한 분이다 그렇게 됩니다.
참 복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체험하거든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은혜를 받는 날이면 그날은 얼마나 가슴이 먹먹한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에 차서 하루를 사는지 몰라요. 그 한 주간은 얼마나 감사한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설교자인 김 목사 자신이 아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얼마나 전달하느냐는 것이 사실은 제 딜레마입니다. 설교자인 너만 은혜 받지 말고 너만 질질 짜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것이 내 임무가 아니냐가 아니냐 하는 것이 제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프로클레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든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않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설교자 혼자 설교 원고를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방송 설교를 하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외롭다 하는 기분을 느껴요. 왜냐하면 녹화실에 가보면요, 텔레비전 카메라가 저를 쫙 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설교를 녹화하는 PD 한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제 설교를 녹화하면서 했던 분이 지금 저 뒤에서 방송 봉사를 하고 계신 윤도키 방송 부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요, 방송 설교를 하다 보면 포즈를 크게 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보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교하는 제 자신이 설교의 동력을 잃어버려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한 70명이 앉아있다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140개의 눈동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반응이 있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아주 자동적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핸드폰을 꺼냅니다. 페이스북, 저거 우리 그지기 뭡니까? 저거 좀 취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인터넷을. 페이스북이나 이메일을 체크하고 심지어는 가만히 보면 옆에 계신 분과 카톡을 하며 킥킥거리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그러는 분은 지금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알까? 왜 몰라요? 위에 있는 다 알죠.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야, 이 30분이 넘는 이 설교 시간이 얼마나 지루할까?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지루할까? 한 주간 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이 이 예배를 드리고 전문을 나가보세요. 당신은 또 일주일 동안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no mercy. 거기엔 자비가 없어요. 거긴 인애도 없어요. 거기는 헌신과 봉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나는 도태되고 만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데요. 당신이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서로 상처를 주고 찢고 찢기는 피눈물 나는 삶을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해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만약 이 예배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하고 나간다면 그 힘든 일주일의 삶을 다시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만약에 정말 생리적으로 제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셔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에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고구에 돌아왔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습니다. 설명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통곡하며 회개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만이라도 은혜를 받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망이 없어요. 그처럼 소망이 없어요. 예배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배를 본다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많은 언어들이 잘못된 언어들이 많아요. 축복받는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복을 빌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 알잖아요. 예배 본다는 말이 여러분이 얘기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바꿔야 돼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 코케거르는요, 현대인들은 교회를 극장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은 지금 좌석에 앉아서 관람객으로 열심히 설교하는 이 김 목사를 배우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배우는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배우의 공연이 만족스러우면 박수도 치고 환호성에 답례를 합니다.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극장이 아닙니다. 아니, 현대인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만약 극장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는 정반대예요. 무슨 말이냐? 설교자인 이 김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배우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배를 보는 분은 꼭 한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배소 유일한 관람객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공연자이며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관객이시며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학자인 스위트 박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퍼포먼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퍼포먼스, 종합 예술이 돼야 돼요. 그걸 얘기할 때 축제적인 예배라 그러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시면서도 제가 오늘 또 위에서 지켜봤어요. 야, 앞에서 찬양팀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다 입 다물고 있어요. 그 성가대는 어떻게 하냐? 성가대도 역시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럼 찬양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도 좀 아름다운 음정으로 좀 때로는 박수도 치고 찬양하며 손도 흔들고 여러분 그러면서 찬양할 수 없을까요? 또 말씀을 전하는 중에서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반응할 수 없을까요? 그런 김 목사가 죽자 사자 설교 준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와, 저 이 소리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교회 창립 42주년이 넘도록 안 해봤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쉽게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한 번 더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십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쩌면은 우리의 이 경직된 예배 분위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장이 되지 않는지도 몰라요. 너무 또 긴 소리 하면 듣기 싫을 때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정말 제 마음을 물처럼 쏟으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배로 회복하십시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을 얘기할 때 예배 마그나 카르타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배 대헌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과 24절 짧은 그 구절을 읽었는데 예배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8번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 누군지, 예배 본질이 어떤 것인지, 예배 방법이 총망라해서 그 짧은 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여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앞으로 아니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전 구약시대의 제사만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에 제가 한 2주간 또는 뭐 2주간도 아니죠. 뭐 열흘이니까 한 주일 제가 휴가를 얻습니다. 뭐 이곳저곳도 들리지만은 오래전에 여름휴가 때 릭 워렌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새들백 처치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교회는요 결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린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장소 자체가 우리처럼 이렇게 전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도 아닙니다. 애나임에 있는 그 수정교회 분위기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설교를 하는 릭 워렌 목사님도요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나와 설거하십니다. 물론 가운은 없고요. 그날은 여름이라 그런지 반팔 흰색 와이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나오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분위기는 어수선하지 않습니다.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예배의 대부분의 시간은 뜨거운 찬양과 목사님의 설교가 차지합니다. 목회를 하는 저에게 가장 부러웠던 것은 그 예배가 축제적인 분위기였고 특별히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멘도 하고 찬양할 때 손도 들고 어떤 분은 서서도 찬양하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흑인교회 그 침례교회 그런 참 예배 들 때 어수선하잖아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새들백 처치가 성장한 뒷배경에는 소그룹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매주 3천 개 이상의 소그룹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신장은 역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는 예배 공동체라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배는 성도들로 하여금 온 마음과 온 삶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넘칩니까? 활기가 넘치고 구경하는 예배가 아닌 참여하는 예배로 드린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빛교회가 이런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니까 아멘 하자고 그러잖아요.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에 한 자매가 듣지 못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셔서 예배 중에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자매가 듣게 됩니다. 그 자매 이름은 벌러르라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한 주일 예배가 막 시작되는데 이 벌러르라는 자매가 예배실을 뛰어들어오는데 그만 온몸이 땀이 범벅에 대해서 교회를 들어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땀을 흘리며 급하게 예배에 들어왔냐고 물었습니다. 그 자매의 대답이 이랬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는데 소를 찾으러 온 벌판을 뛰어다니다가 그만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 찾기를 보류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평원을 지금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에 너무너무 감동해서 그 자매가 소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목사님, 선교사님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교회 앞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이 벌러르 자매가 잃어버렸던 소가 자기 집이 아닌 교회당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선교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감사한 일이 있어요. 정말 우리 중에 일 대신 주일과 예배를 더 중히 여기시고 성수주의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찾고 계세요. 왜요?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여러분 아까 그 소 얘기를 했지만 비록 미물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던 소도 그 주인이 예배를 소중히 여김을 알고 예배당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헛된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어.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벳세메스로 가는 소의 예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잃어버렸던 축복도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건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야말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회복해야 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야말로 예배 때문에 부흥한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초대교회 때부터 모이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 모이고 대배 모이고 거기다 또 그 철야로 모이고 예배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어요. 한국교회 12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교회 부흥의 역사는 곧 예배 부흥의 역사와 같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있을 때마다 그 배후에는 부흥을 가능하게 했던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한번 1907년 얘기를 또 한번 할게요. 평양 대부흥성회.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을 때예요. 정치적으로요, 사회적으로 무슨 희망이 있었을 때입니까? 나라는 뺏겼죠. 청일전쟁, 노일전쟁, 동학혁명으로 민심은 피폐해지도록 피폐해졌죠. 일본의 침략의 야혹은 그 날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왕실은 이제 사실상 무기력했던 그때가 아니었습니까? 경제는 토탄에 빠졌고 백성들은 갈피를 못 잡고 뜨디는 절망, 젊은이들은 절망했고 술과 노름과 마약에 빠져 세월을 지냈던 때가 아닙니까? 이런 망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때 놀란 교회붕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부터 민족의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3.1운동의 작은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해방을 맞이했고 정말 그 힘든 6.25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여러분 과연 이런 교회 부흥이 없었다면 오늘 한국의 이 경제 부흥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지난 노동절 때 설교를 한 걸 들여다봤어요.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공터에서 줄을 긋고서 땀을 흘리며 정구를 치던 두 선교사님을 보고요, 선교사님과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황실의 높은 분이 지나가시다가 혀를 끌끌끌 차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교사님,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아래 것에 내가 시키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노동을 이렇게 천시 여기는 유교문에 젖어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래도 노동을 축복으로 여기는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예배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고 교회의 부흥은 언제나 나라와 민족의 중흥으로 이어졌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붙들
뚫려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때고 지금은 예배로 승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교회가 우리가 그리고 우리나라 온 국민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답답해. 여러분 뉴스 보는 분들 계세요? 뉴스 안 보잖아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정말 이 미국도 안 그렇지 않습니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미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먼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며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그리고 이 미국이 중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다시금 믿음의 국회에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블루버드 엘몬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444-0521 626-444-05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 한방 생약 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 한방 생약 연구소의 황제 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 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 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 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 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 한방 생약 연구소 323-931-8949. 샤론의 꽃 예수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꽃보다